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세트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저번에 제가 스파크 뒤에 홀 실인다가 쩔어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잡고 있어서 언덕길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힘도 없고 삐비빅 소리가 난다고 아마 영상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단면을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단면을 잘라봤는데요. 이렇게 돌려보면 자, 여기가 브레이크 오일을 파이프가 꼽히는 구멍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브레이크 오일을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이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나와서 브레이크 슈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렇게 슈를 갖다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요 밑에 거는 에어백이 니뿔이 들어가는 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제가 확대해서 좀 잘 보이게 해놨어요. 속 안에 보면 주사기처럼 이렇게 피스톤 역할이 되죠. 이게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 밟았을 때 브레이크 오일이 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에 의해서 유압으로 이렇게 벌려주죠. 이렇게 벌려주면 이렇게 또 놓으면 이렇게 벌려주면 이렇게 나가고 놓으면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이렇게 왼쪽처럼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쩔었죠. 오른쪽은 지금 까딱도 안 해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아예 안 움직입니다. 요게 요런 게 이제 호일 실린더가 하는 역할이죠. 대형 차들도 요런 게 호일 실린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패드 시계를 해서 캘리퍼가 앞에는 들어갔는데 캘리퍼도 피스톤이 요런 식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좀 크게 돼 있죠. 둥그렇게. 이제 요거 이제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안에를 보여드린 거예요. 속안에가 이게 브레이크 오일을 잘 안 갈아주면 이렇게 쩔어버립니다. 속안에 녹이. 여기 보이십니까? 아, 이렇게 보이시죠? 아주 근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반 브레이크 오일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렇게 밟았을 때 이렇게 밀어주고 놓으면 다시 들어갑니다. 밟으면 다시 이렇게 밀어주고 쏙 빠져버렸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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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고 다시 리턴 되고 밀고 리턴 되고 브레이크 원리죠. 이렇게 자 요거 제가 한번 짧은 시간에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